26번인데요. 보면 A 벡터, B 벡터, C 벡터 하고 표를 제시해 줬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아홉 개 칸의 값이 다 나왔거든. 내적 몇개준 거야? 내적값 9개나 줬어요. 근데 실상 6개만 알면 되거든. 우리는 왜? 교환이 성립하니까. 교환이 성립하니까 AA 내적이 얼마예요, 지금? 2. AB의 내적은 1. 마이너스 루트 2. 자, BB 자기 내적이 2. CC 자기 내적도 2. 그 다음에 이쪽 B와 C는 수직인가 봐요. 교환이 성립하니까 같을 것이고 같을 것이고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내적값 준 거다라고 생각합시다. 괜찮죠? 근데 말이야,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각각 A, small ABC가 large ABC의 위치 벡터로구나. 기준점 어딘데? 몰라. 기준점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 뭐 상관없어요. 어디로부터 A까지, 어디로부터 B까지, 어디로부터 C까지. 그래놓고 관심이 어딨냐면 AB라는 선분의 길이, 그죠? BC라는 선분의 길이, CA라는 선분의 길이, AB라는 선분의 길이, BC라는 선분의 길이, CA라는 선분의 길이, 그렇죠? H로 표현돼 있죠? 선분의 길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있는 대로 해볼게요. 아니, 위치 벡터 가지고 선분의 길이를 만들라고? 당연히 가능하죠. 왜? 이게 A예요. 이게 B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라니까?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되죠. BA든 AB든. AB로 표현해줄까? 요 놈은. 아, 그거 B-A. 위치 벡터의 뺄셈으로 두 점 사이에 사이 벡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AB 벡터의 크기로 가자. 뭐, BC 벡터의 크기로 가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 그죠? AC 벡터의 크기로 가자. 그랬더니 사실 거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가셔도 돼요. 뭐가 돼요? B-A의 크기, C-B의 크기, C-A의 크기. 알려다오. 알려다오. 비교해 봐. 준건 뭐야? ABC 사이에 내적 전부 다 줬어요.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제곱이 좋죠. 그죠? 수능에 자취를 감췄던 위치 벡터 문제입니다. A 크기 제곱 플러스 B 크기 제곱, 완전 제곱식 정리하듯이 마이너스 2AB의 내적. 팔 아파. 할수 없어요. 그래도 B 크기 제곱, C 크기 제곱, 마이너스 2BC의 제곱. A 크기 제곱, 그냥 A부터 쓸게요. C 크기 제곱, 마이너스 2AC의 내적. 이런 거죠. 산수네, 산수. A의 자기 내적. 자, 자기 내적 여기야. 자, 주목. 자기 내적, 자기 내적. 자기 내적은 크기 제곱이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 내적은 크기가 2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그죠? 2 맞습니다. 여기 뭐냐?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있네. 그죠? 4 더하기 4, 4 더하기 4, 뭐 4은 제곱이니까. 거기다가 빼기인데, 내적값만 잘 찾으면 돼요. A와 B의 내적 얼마?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하고 C의 내적인가요? 지금 B하고 C 내적이지. BC 내적은 얼마예요? 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하고 C의 내적은 얼마예요? A하고 C의 내적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누가 제일 커요? 제일 크네. 1등. 1등. 그죠? 제일 작은 거. 요거 작아졌다. 8에서 2 빼니까 루트 6이 됐으니까. 제일 작은 거. 3등. 2등. 이렇게 되는 거죠. AC, BC, AB 이런 순으로 대수가 결정된다. 위치 벡터 문제 맞죠, 여러분? 위치 벡터 문제였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됐었던 거고, 과거의 기출 문제도 좀 살펴볼까요? 평면 도형 속에서 벡터의 연산을 묻는, 그렇다고 선생님 얘기 이렇게 하면 또 평면 도형에서는 도형 속의 벡터 연산은 그만하나요? 아니라니까. 그건 이미 많이 나왔고 출제 유력한 어떤 형식이었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거 충실히 하시고 위치 벡터를 좀 강화해서 공부하시고,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자, 27번입니다. 27번. 고전이죠. 아주 중요한 고전인데. 자, 27번 봤더니 오래된 고전이지만 정확하게 푸시고, 여러 번푼 사람들은요, 관점을 잘 잡으세요.
도형을 줬다. 도형을 줬다 얘가. 자, 슝, 슝, 즉각, 즉각 길이 똑같아요. 거기에 이만큼 좀 짧아 보이는 녀석의 또 직각. 실제 길이 같은 건 주지 않고요. 정보만 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름이 A, B, 여기가 C, D입니다. B의 중점 M에 대해서. M이죠. B의 중점 M. M에 대해서. A, B, A와 A, M은 서로 평행하다. 자, A, B, A 합친 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거쳐갈 테니까 A, B 더하기 A 합은 A, M의 두 배다. 두 배인 것까지도 명확하게 하는데 평행하다고 물어보니까 실례 아니에요? 이거 다 맞는 건데. 어? 나 두 배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평행사변형법. 연산의 기초를 물은 거죠. 연산의 기초를 확인했습니다. 철수. 다 확인했으니까 철수. 너무했다. 중점 두 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평행사변형 물은 거고요. A, B, A, E, B, C, E, D. 니은이야. A, B. 내적. A, E. 마이너스 B, C. 도형 스펙터의 연산이죠. ED 같니? 물었어요. 자, 색깔로 한번 좀 나타내 볼까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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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누구예요? AE. AE. 불에 대죠. AE. BC는? BC. BC. 그죠? BC.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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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거 보니까 내적이니까 크기 크기 코사인에서 관점에서 보니까 크기 같고 크기 같아요. 오, 그러면 각을 좀 잘 살펴볼래? 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긴 해. 그지? 크기 크기 코사인이나 내적의 기본적인 정의로 생각해보면 각이 정반대의 부호를 가지는 코사인을 가지니 이런 거니까. 아, 둘이 보각관계니? 보각은 합쳐서 180도 되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요, 여기서 하나의 활로가 열려요. 야, 직각 직각의 차관에서 연장선을 좀 그어보자 라고 하면 여기 만나죠? 요걸, 요걸 각각 요만큼은 예각을 세타로 합시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맞죠? 맞나요? 얘는 A, B의 크기, A, B의 크기, A, E의 크기, 코사인 얼마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BC의 크기, ED의 크기, 코사인 세타죠? 거기 마이너스 이 같니? 이렇게 물었는데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얘랑 같은 거 확인했죠?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니? 이 질문이네. 그지?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같니? 이런 거잖아. 오, 맞아. 참이야. 괜찮은 방법이죠? 내적의 정의에 따라 크기 크기 코사인으로 관찰했고 디귿에 가봅시다. 디귿. 디귿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BCD ED를 더한 것에 크기는 B의 크기랑 같니? 이렇게 물었어요. 자, 어? E 혼자 있으면 안 되죠. ED죠. ED 이렇게 봤더니 BC 빨간 녀석에서 크기가 좀 긴 빨간 녀석, ED는 크기가 좀 작은 노란 녀석이었고요. B는 근데 혼자 있는데요? 아, 이런 데 도대체면 좋은데. AB, A 있잖아요. AB, A. 그 다음에 BC, ED 있지. BC, ED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 접근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어, 뭐 분필들이다. 이거 앞에 니은을 보고 풀면 어? A, E, 마이너스, AB가 되잖아. 그제? 이런 질문이로군. 이라고 보시면 AE가 노란색, AB가 빨간색인 녀석이지, 그제? 아하, 매우 유사한 형태로군. 그래서 그냥 무난한 풀이가 이런 거예요. 무난한 풀이가 제곱하면 같겠네. 잘 보세요. BC의 크기 제곱,
플러스 2D의 크기 제곱 플러스 2BC 내적 2D. 오른쪽은 A2의 크기 제곱 AB의 크기 제곱 마이너스 2AE AB 이렇게 되겠다. 그죠? 아우 많이 썼다. 어차피 BC 빨강 여기 AB 빨강 지워지죠? ED 노랑 AE 노랑 지워지죠? 니은으로 귀결되네. 그치? 니은으로 귀결되니까 참이에요. 자. 여러분 그동안 기하학적 접근 위주로 풀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도 꼭 연습 같이 합니다. 내적의 연산은 실제로 수행하는 방식들 많이 물을 수 있다는 거. 기하학적인 접근법은 이런 거예요. 사실 자, 기하학적인 접근을 보통 어떻게 해왔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니은에서부터 아니 디귿에서 BC랑 ED, BC랑 ED의 합을 구해보는 거거든. BC, ED 이 둘의 합을 구해보고 싶은 거는 떨어져 있잖아요. 시점이. 평행이동해서 갖다 붙이면 되죠. 뭐, 그죠? 평행이동해서 갖다 붙이는데 평행이동하는 게 좀 쉽진 않은 형태니까 보조선을 이렇게 붙여요. 얘가 이 라인에 있는데 얘랑 평행한 보조선이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일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만큼의 길이로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그죠? 평행이동. 그대로 갔습니다. 요만큼. 그냥 이렇게 풀었다고 조금씩 기하학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 D의 합이 결국 요거였대요. 요거. 요 녀석과 이게 같은지 확인해줘 이거거든 이제. B의 크기랑 같은지 확인해줘. 그렇죠? 근데 봤더니 상당히 닮아 보이지 않아요? 합동인듯 보이지 않아요? 크기 똑같고 크기 똑같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 정도만 보여주면 되는데 평행이동 했잖아. 평행이동. 여기 세타죠? 평행선 그은 거야? 세타네요.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맞네. 안전합동이네.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